저는 이제 지금 이제 밖에서 볼 일을 다 보고 나서 집에서 씻고 이렇게 잠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아, 정말 밖에만 나갔다 오면은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참막 건조해지고 트러블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막 이런 데 지금 엉버가 막나 있거든요. 참 이게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피부 관리를 위해 쓰고 있는 미스트가 있어요. 바로 이 옵스킨 밤부 미스트인데요. 밤부? 네, 대나무 미스트입니다. 이 옵스킨 밤부 미스트는 그냥 미스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세럼처럼 사용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흔들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면은 미스트로 사용이 가능하고 흔들고 사용을 하면 세럼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진짜 보습력이 괜찮더라고요. 그 분사력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요 밤부 미스트를 씻고 나서 이렇게 얼굴에 칙칙 뿌려주고 있어요. 네, 향도 되게 괜찮은데요. 이렇게 뿌려주고 나서 톡톡 두들겨줘도 되지만 굳이 두들기지 않아도 흡수력이 괜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데요. 그리고 요거를 아까 이제 그냥 쓰면 미스트처럼 흔들면 세럼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흔들면은 네, 이렇게 층이 골고루 섞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는 수분층하고 오일층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섞인 걸볼 수가 있죠? 이 상태로 사용을 하면 세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건조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면은 되게 괜찮습니다. 이 대나무수가 피부 진정에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니까 그럴 때 사용해주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처럼 이제 자기 전에 뿌려줘도 되고 화장 전이나 화장 후에 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 화장 후에 뿌리면 물광 피부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안에 아데노신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주름 케어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수가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게 중국에서는 대나무수를 약수처럼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 동의보감에도 이게 피부 열감을 진정시키는데 대나무수가 좋다고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같이 피부 트러블이 심할 때 뿌려주면 되게 좋다는 거. 집에 화장솜 있으시죠? 뭐 화장솜으로 이걸 팩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주고 이걸 얼굴에다 이렇게 착. 분사력이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면 팩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괜찮죠? 네, 요즘같이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생길 때, 이 옵스킨 밤부 미스트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피부가 촉촉하니 보습력도 괜찮고 트러블 케어도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